재밌는 장난감이 있지. 재밌는 장난? 또 우리가 무슨 장난을 친다 그러는 걸까요? 쇼파에 방석 밑에 물 넣는 거예요. 아이, 저게 뭐야? 야, 오려. 방부탄이잖아. 어, 맞다, 맞다. 마침 6학년이 오네요. 속일 수 있을까요? 아이, 저 장난꾸러기 오려. 질 준비 됐냐? 질 준비? 저번에 나한테 졌으면서. 너가 더 많이 지잖아. 너가 더 많이 지거든? 아니거든. 제 생각에는 둘 다 박빙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던지. 그래, 덤벼. 어? 아, 냄새. 어, 나 아니. 방구 소리가 들리네요. 6학년 방구쟁이다. 나 방구 안 꼈어, 진짜. 어, 근데 돌아가게 하는 오리온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꼈나? 꼈는지 야, 안 꼈는지 일어나봐. 착각까지 하는 6학년. 비밀 알려주는데요? 뭐야 이게? 방구 장난감! 방구 장난감을 숨겨놓은 거였어요. 아, 어쩐지 나 안 꼈는데. 어, 순간. 어, 나 꼈나? 내가 꼈나? 이런 착각했어. 꼈나 착각했대요. 속았지, 속았지. 순간 착각했대. 아, 웃겨. 야, 이거 재밌다. 6학년도 이 장난의 맞지? 재미를 느끼기 장난치 시작했어요. 또 없나? 그때 마침 오비키가 들어오네요. 끼지 마. 오비키 장난치려고 숨겨놓는 오리온. 너 저번에 나한테 5번이나 줬잖아. 아, 남반장도 같이 들어오네요. 6번 이기고 5번 반장이 지는 앞에서 거지. 장난치면 안 될 텐데요. 내가 봐준 거지. 어우, 봐주니까. 어? 어? 진짜. 봐줬대. 진짜 어이가 없다. 오늘 아주 승부로 보자. 어? 그래, 그러자. 어? 6학년 왔어? 여기 6학년도 다 있네. 어, 형아. 오리온이랑 카트하려고. 반장 형아, 반장 형아도 같이 카트하자. 그래. 아, 다리야. 우리 집 너무 언덕에 있다. 아이고, 다리. 어떡해. 아, 오비키 방구 낀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 오리온 장난꾸러기 때문에. 아, 방구 공격이다. 맛이 어떠냐? 오, 남반장. 방구 낀 걸 뒤집어 써주네요. 엄청나다. 남반장. 오비키 엄청 감동했어요. 나를 위해서 뒤집어 써줬어. 헐. 구독. 엄청난데요? 아, 민망한 참, 분위기. 손을 안 씻었네. 손부터 씻어야지. 빨리 자리를 피하는 오비키. 아, 뭐야. 방구가 갑자기 왜 나와. 진짜 자기가 낀 줄 아나 봐요. 형, 아닌데. 사실 우리가 장난친 거야. 뭘 장난쳐? 착각하게 만드는 방구 장난입니다. 오비키가 손 씻고 나오는데 남바짱이 진짜 방구 낀 것처럼 된 걸로 본 거예요. 어떡해요. 이거 우리가 방구탄으로 장난친 거야. 아, 방구탄으로 아, 장난친 거라는 오리온. 아, 그런 거였어? 야, 오리온 너 진짜 죽을래? 야, 너 그런 걸로 장난치면 못 써. 너무 재밌다. 뭐가 오리온 재밌어? 오리온 장난에 당황한 어? 오비키랑 남반장 네, 마저도 싸죠? 메롱이래요. 아, 정말. 나도 오자마자 당했어. 오리온한테 어휴. 당한 6학년 오리온 남반장. 오리온 오비키 무서워요. 복수를 꿈꾸는데요.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가만둘 순 없겠죠? 가만둘 수 없다. 맞아. 오리온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서 어떡해. 교과심한 오리온 장난에 계획? 친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있지. 어떤 계획을 꿈꾸는 걸까요? 오. 오리온이 백설아를 좋아하니까 나는 설아가 집에 놀러 오게 한 다음에 설아를 오게 한 다음에 나한테 지시를 보내게. 그러면 너 6학년 너가 밖에서 지시를 보내? 어, 친구들이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는데요. 오리온 죽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왜 장난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리온 집에 들어가네요. 잠복하고 있던 오비키가 오리온이 안에 들어간다는 지시를 줬어요. 젤리를 먹겠습니다. 오, 6학년이 숨어있어요. 손에 든 건 냄새나는 방구탄인가봐요. 그때 마침 설아가 들어오네요. 설아 누나? 어, 리온아. 비키 안 왔어? 비키 누나 아직 집에 안 온 것 같은데? 아도. 지금 가는 중. 좀만 기다려. 설아 누나가 좋은가봐요. 자,
작전 개시. 어, 준비 완료. 오, 준비가 된 오비키와 친구들. 뭐 마실 거 줄까? 어, 난 그냥 물이면 좋을 것 같다. 고마워. 응, 알겠어. 어, 설아가 소파에 앉아야 되는데. 설아 누나가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아, 다행히도 방구탄이 없는 쪽을 앉았어요. 설아 누나, 카트라이더 게임 해본 적 있어? 어? 방구를 껴버린 오리온. 어떡해요. 이때야 6학년. 6학년이 이때 방구탄 냄새까지 뿌려버리네요. 아, 우와, 철저하고 무서운 작전이에요. 리오나, 누나 잠깐 손부터 씻고 올게. 자리를 피하는 설아. 굉장히 당황스럽죠? 민망한 상황입니다. 설마? 설마? 아, 이게 뭐야? 방구탄을 발견한 오리온. 오리온, 누나를 속인 대가다. 맛이 어떠냐? 네, 마침 들어오는 오비키입니다. 제대로 복수했네요. 아, 뭐야 다들. 아, 비키 왔네. 설아 누나. 야, 백설아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 리오나 미안. 비키가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해. 설아도 매수했던 거 같아요. 와, 뭐야 다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구만. 와, 그러니까 이제 큰그리. 그런 장난 치지 마.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 와, 무섭죠? 장난 대 성공. 대 성공. 뭐지? 이번에는 챔비. 오비키가 장난치네요. 이거를 오리온한테 몰래 속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리온. 와, 재밌겠다. 속이러 가보실까요? TV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어? 단무지 젤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살짝 뿌려진다, 그치? 진짜 단무지같이 생겼네요. 진짜 단무지 같아. 식초까지 뿌려? 왜? 젤리에 식초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단무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아, 너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냐? 아, 배고프다. 우리 짜파게티 먹을래? 완전 좋지, 짜파게티! 오, 좋지요! 짜파게티 먹자고 덫을 놓는 오비키! 우와! 맛있겠다, 짜파게티! 나 한 입만! 아, 맛있겠다! 우와, 이 검은색 짜장면! 짜파게티 짜왕 완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자! 짜파게티는 단무지가 짱인데! 맞아, 그치, 단무지가 짱인데! 단무지지! 아, 맞다! 냉장고에 단무지 있었지? 오오오, 단무지. 리온이한테 유도 질문을 한 다음에 단무지를 진짜 꺼내는 오비키입니다. 과연 리온이를 속일 수 있을까요? 자, 먹어봐. 젤리인데 사실. 오, 리온이 진짜 단무지 젤리를 먹어. 아, 응? 먹었어. 이게 뭐야? 실줄 당근 젤리야, 리온아. 엄청 좋아하는 오비키. 아, 오, 식초 냄새. 식초야, 젤리야. 단무지 아니지. 단무지 젤리. 속아버렸네요, 리온이. 아, 속았어, 속았어. 너무 좋아하는 오비키. 아, 진짜 웃기다. 근데 젤리만 먹으면 맛있다. 식초는 아, 왜 뿌려가지고. 식초? 그래야 더 리얼하지. 야, 오리온. 우리 이걸로 엄마 한번 속여볼래? 아, 엄마 속이기 힘든데. 엄만 다 알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엄만 다 알아. 야, 그러니까 더 철저히 속여야지. 철저히 엄마를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누나만 믿어. 오, 진지하게 아주 엄청난 작전을 짜는 오비키입니다. 엄마가 손 씻으러 갈 때 네가 텔레비 보는 척을 하고 오리온은 뜨덕뜨덕. 오, 자기의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 서로의 암호를 만들고 암호를 따라해서 익히는 오리온입니다. 과연 저 둘은 성공하게 될까요? 엄마, 오늘 몇 시에 와? 엄마, 오늘
오늘 한 7시쯤 갈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시켜놔도 돼? 그래? 먹고 싶으면 시켜놔. 엄만 간짜장. 엄만 간짜장? 간짜장을 시켜버리네요. 오 예스.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 짜장면 왔습니다. 짜장면 배달이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여기 있는 단무지를 다 빼고 여기에 단무지 젤리를 넣어줍니다. 와, 원래 있던 단무지를 빼버려서 진짜 그 자리에 단무지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단무지 같지? 완성! 속을 수밖에 오. 없겠네요 저거는. 진짜 단무지 같다. 와, 과연 엄마를 잘 속일 수 있을까요? 엄마, 엘베 탄 것 같아. 준비해. 오, 벌써? 알겠어. 몇 층까지 왔어? 10층까지 왔어. 거의 다 와가. 빨리 준비해. 오, 알겠어. 준비할게. 오, 어려운 트레이 보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좀 부자연스러운데? 모기캔들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셀카를 찍고 있네요. 엄마가 들어왔어요. 냄새가 짜장면 왔네? 어, 엄마. 빨리 먹어야지. 불잖아. 어, 손 씻고 와. 빨리 먹자. 응, 그러자. 엄마 들어오자마자 아무 의심 없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네요. 구독. 오, 맛있겠다. 단무지 짜장면. 단무지 젤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집은 단무지가 진짜 맛있어. 직접 먹어버리는 오미킴이다. 다르게 생겼잖아. 좀 다른 집이랑. 과연 엄마 속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집이 단무지를 진짜 담근다 그러는 것 같네. 아, 바보 같은 우리. 너 그렇게 발연기로 어색하게 할 거면 조용히 하고 있어. 다 들키겠네. 그래서 단무지 맛집이라고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대. 어, 그래? 얼마나 맛있길래? 색이 꼭 젤리처럼 생겼네. 아, 젤리처럼 생겼다고 엄마가 말해버렸네요. 과연 속일 수 없는 걸까요? 이게 이 집 트레이드마크야. 비법을 절대 공유 안 한대. 오, 오리온 순발력 센스 진짜 좋았어. 한번 먹어볼까? 오, 엄마 단무지 젤리를 집어버렸지. 짜장면이랑 같이 둘둘 말아서. 어머 세상에,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어머. 이게 뭐야? 물통한 게 달고 시고 단무지 젤리. 답을 말해주네요. 야, 얘네들이 너희들 먹는 걸로 그렇게 장난치면 못 써. 속았다 속았어. 진짜 속았다. 엄마 화나신 걸까요? 어머, 이게 진짜 젤리. 야, 웃기다. 야, 단무지 젤리가 이런 것도 엄마예요? 나와? 어, 편의점에서 팔아서 사왔는데 오리온도 섞고 엄마도 다 속았어. 나도 엄청 똑같이 생겨서 아까 당했어. 엄마 깜빡 속았네. 응? 깜빡 속아버리셨어요. 엄마 속이기 대성공! 단무지 젤리 장난도 성공했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장난칠 꿍꿍이를 생각하는 오비킴이다. 카트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반장한테 장난을 치려는 모양인데요. 포스트잇으로 다들 한 번씩 장난 쳐봤죠? 어? 아무도 모르게 남반장 등 뒤에. 야, 너 카트 그렇게 잘한다며? 나랑 한 판 붙자. 야, 한 판 붙자. 그래. 오, 좋아. 자연스러웠어. 남반장, 카트 초보 운전이야? 뭐? 나 카트 잘하는데? 네, 비켜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세요, 초보씨. 아니야, 나 카트 잘해. 백사라가 알려주네요. 이거 뭐냐?
남벤장 카트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누구야? 나지. 오미키가 장난쳤네요. 오바키 진짜 두고 보자. 어 무서워요. 두고 보자인데요. 또 누구한테 장난칠까? 이번에도 장난칠 꿍꿍이를 꾸미는 오미키입니다. 이번엔 누가 될까요? 장난의 저는 대상은?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면 묵만 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묵만 내는 친구가 누굴까요? 이번에도 몰래 등 뒤에 붙이러 가는 오비키. 왜?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진짜 묵만 내네요. 왜 갑자기 가위바위보야. 진짜 묵만 내죠? 깜짝 놀랐네. 안 내면 진다. 나 가위바위보. 진짜 묵만 내네. 뭐? 야. 뭐야? 가위바위보 하면 묵만 냅니다? 진짜 묵쟁이. 아 뭐야? 가위바위보? 아, 또 묵만 낸대요 묵만. 두고 보자. 무섭네요. 오비키 두고 보자. 오비키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맨날 장난만 칠까요? 또 누구한테 장난치지? 고민하는 오비키입니다. 큰일 났는데 오비키 저렇게 장난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5점 좋아요. 어려워요. 0점. 스텔라한테 장난치려는 모양인데요. 아 텔라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텔라는 노래를 듣고 있네요. 텔라야 수학 어려워? 어 수학 진짜 어려워. 너 수학 0점이래. 수학 0점. 나 0점까지 아닌데 누구야? 누구야? 0점 0점 수학 0점이래요. 아 오비키가 또 장난쳤네요. 오바키 두고 보자. 와 스텔라도 화났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오비키 수업 듣다가 자버렸어요. 이 자는 틈에 타서 친구들이 작전을 짭니다. 남부장 뭐라고 썼을까요? 설아도 비키한테 복수하려고? 스텔라도? 다 붙였네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 오비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잘 자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비키입니다. 저를 보면 인사해주세요. 저는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구독. 저러고 집에 돌아가는 오비키. 어? 오비키? 네? 하이파이브? 모르는 청소 아줌마가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러네요. 네. 잘 지냈니? 어? 태권도 관장님? 네? 저 아세요? 그래 하이파이브. 태권도 관장님은 비키를 모를 텐데. 학교 다녀왔습니다. 와우와우와우. 어 왔니? 너 등에 그게 뭐니? 어? 등에? 뭐야? 저는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대로 좋은 말로 했네요. 그러니까 장난 적당히 쳤어야죠. 여러분 간지럼 많이 타요? 간지러워 손길이 오는 장난꾸러기 손. 어려운 장난입니다. 하지마. 간지럽지 간지럽지 간지럽지. 이번엔 오리온한테. 오리온이 손도 안 갔는데 간지러워하네요. 뭐야 나 아직 간지럽히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간지러워. 간지럽지. 엄마는 간지러움 안 타시네요. 엄마 안 간지러워? 엄마는 간지럼 잘 안 타. 나는 엄마의 약점을 알고 있지. 약점? 하지마. 야, 그만해.
마이비키 구독과 좋아요. 아,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비키야. 설아가 왔네요. 설아는 간지러움 많이 탈까요? 백설아. 아, 설아한테 간지러움 피우는 비키. 아! 보기만 해도 간지러워요.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장난치는 비키입니다. 하지 말라고. 설아 울어요. 어떡해.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비키. 너 또 당해봐라. 간지러운데 참네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어? 왔어? 간지러움도 잘 못 참냐? 야, 내가 너보단 잘 참아. 준비 시작! 간지러움 잘 참는지 누가 더 얘기하기 시작하네요. 설아의 공격에 잘 참는 우비키. 레오니의 공격에 열심히 참으는 남반장입니다. 과연, 아이고, 이렇게 웃어버렸네요. 남반장도 실패. 둘 다 무승부예요. 아, 그만하라고. 간지러움 피울까? 말까? 아, 그만해. 간지러움 피울까? 아직 안 간지러움 폈는데? 말까? 계속 옆에서 저래. 옆에서 계속 간지러움 피울까 말까 하고 있네요. 어때요? 오마이비키 영상 재밌게 봤나요? 앞으로도 펼쳐질 재밌는 장난들과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린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